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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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YES24 중고서점 홍대점과 그리고 해운출판사 편집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원 CTS에서 나온 온라인 팀 황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MSI에서 이제 센스 있게 이렇게 해주셨고요. 컬러풀 있고요. AMD, 그 다음에 D&D컴, 마이크로닉스, 그리고 저희 이제 대원 CTS에서 지금 6개 사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USB 제품이 있거든요. 관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은 CZ74 제품입니다. 맨 먼저 선물을 조금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토크를 할 때마다 태풍이 오는데요. 이번에 오는 태풍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저희요. 미탁이. 1번부터 14번 중에 12번이요. 오늘 여기서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거제도요? 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보다 멀리서 오신 거예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까 왔을 때 제가 물어봤는데 거제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아깝잖아, 프랑스에서 왔는데, 그지? 거기다가 하나만 챙겨가도록 하자. 이 친구들은 따로 하나 줘도 되겠죠? 네. 거제도하고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저번 주에 수지에서 했을 때하고는 또 사모님 오신 분들이 많이 다르세요. 수지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애기들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20대, 30대 그리고 어르신분도 계시고 그리고 의외로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잠깐만 헷갈렸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면은 대답을 그냥 아예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좀 애매한 질문이라면은 대답을 할 건데 혹시 외부로 유출은 좀 조심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이라면은 다 진실대로 딱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답 자체가 너무나 직설적이고 너무나 솔직해가지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은 마포 도서관에서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인원도 좀 많으실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닉스나 대원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제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마포 도서관 때는 선착순으로 배정을 할 거예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참석이 가능하실 거니까 적혀있는 질문이 아닌데 나는 또 따로 어떤 정말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다른 데처럼 딱딱하게 쉬는 시간 따로 있고 그러지 말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은 화장실 가고 뭐 음료수가 모자라신 분은 나가서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먹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기라는 님이 계신가요? 뭐 없으신 분은 패스하고 있는 분으로 가요. 자, 보자. 종혁님이란 분 혹시 계신가요? 아, 예예예. 예. 호수아비님도 그전에 하였던 장사를 실패한 걸로 아는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마음가짐이나 마인드 컨트롤. 첫 번째는 다른 게 할 게 없었어요. PC방을 망하고 나서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가게밖에 없었던 거죠. 약간 옥이라고 할까?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그래, 손 최고 높이 들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이제 손님이나 누군가 저한테 장사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한 명 정도는 정말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때 주저없이 생각나는 손님,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된 여학생이었어요. 대답이 됐나요? 오케이. 김경진님이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잠깐만요. 유통 쪽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요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 가지를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답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 정도만 더 뜯어볼까요? 서울로 매장을 옮기고 장난 전화도 많이 오고 사건도 많이 생기는데 이놈의 유튜브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냐라는 말씀이시죠. 정말 하고 싶은 답변입니다. 아, 이분은 알 것 같아. 호주에서 오신 분이죠. 뭔가 결정을 할 때 너무 심하게 주변에 의해 흔들린다.
내가 보니까 허수아비 당신은 지방에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도 금방금방 올라오는 것 같고 막 매장 레이아웃 하나 고치는 것도 금방금방 해갖고 막 옮기는 것 같고 굉장히 결단력이 빠르고 결정이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게 아닌가요? 출판사 분이 원하시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번에 책 쓰시면서 네. 가장 독자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요.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예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머리도 듬성듬성 빠져있고 딱히 특출날 게 없어요. 뭐 저희 나이 때는 되게 평범하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키가 큰 편도 아니죠. 어쩌면 여기 와 계신 서른 분이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큰 가능성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묵과해버리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거제도에서 온 저기도 뭐 하나 챙겨드렸으면 좋겠다. 거제도에서 온 총각 그리고 프랑스에서 둘 중에 누구한테 선물을 기회를 줄까? 너 둘 친구잖아. 핸드폰.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로도 접목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인가? 비슷한 질문이 여러 번 들어왔었거든. 지금 2학년? 3학년. 자, 조금은 솔직하고 조금은 금방 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미 이제 이런 이야기는 밖에 가서 하면은 허수아비 아저씨 금방 긴다고 하니까 조금 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커스텀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막 납땜을 하고 칩을 갈아 끼우고 하는 그런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처럼 아주 세련된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니까 촌스러운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딱 한 분한테 감명 깊게 아, 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었던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한 10년인가 이상을 사셨던 분이에요. 아마 영상에서도 한번 있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노트북 수리하면서 영어로 대화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해 유튜브라는 게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화장실 가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갔다 오셔도 되고 고객들과의 소통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은 있어요. 한 번에 3명을 상담을 하고 나면은 저도 진이 빠져버려요. 힘들어요. 직원들하고 이제 로테이션하고 하는데 약간 벌크업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많이 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죠. 지쳐있는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사실은 사람이니까 아까 말 우리는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이제 다른 유튜브나 다른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예인들처럼 장소가 숨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이제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열려있는 가게다 보니까 이제 저의 불편한 부분 그리고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제가 화나 있을 때도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하루 종일 누군가 들어왔을 때 아, 아저씨 팬이에요 멀리서 봤어요 했을 때 그때 내가 마냥 하루 종일을 웃는 얼굴로 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명이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 참 그리고 직원과의 소통 부분은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랑 직원들이 노는 게 너무 재밌대요. 얼굴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다 잘려버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편집 부분들을 빼고 하면은 되게 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할 사람하고 물어보도 안 했는데 막 마음대로 손을 들고 혹시 여기도 이제 덕후 분명히 말했지만 좋은 의미로 덕후라는 표현을 지금부터 쓸 건데요. 같은 일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자친구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오늘 얼마를 벌었고 그 다음에 광고비가 얼마가 들어왔고 야 오늘 찍은 광고는 얼마짜리야 너희들한테 특별 보너스를 나눠주겠다. 너무 솔직한가? 직원들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 하고 갈까? 하나만 골라줘. 2번이 그거 좋은 거야. 나중에 나갈 때 네. 저기 뒤에 마이크에서 과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그리고 USB 다 나갔어요, 황재님? 거기 USB 받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보면 거기 허수아비 그림 각인돼 있는 USB예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시고 인스타에도 꼭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이거는 좀 반칙인데? 딱 봐도 여자 이름인데. 아, 그래. 이불로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우진님이라고 혹시 계신가요? 아, 60년.
유진이, 유진아. 서울로 올라오신 계기는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혹시 여기 서울 경기 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니는 그 제도지 뭐 자꾸 이러고. 니 그 제도에서 왔잖아. 야, 너 CPU 받아갔어? 그래, 한번 들어봐요. 이 친구가 아까 앞에서 기다리는데 둘이서 거제도에서 왔다 가는데 자기들 차비만 15만원 들었다고 아까 반은 건졌다고 그러죠? 다행입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서울에 계신 분들은 공감을 못하겠지만 저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지 1년밖에 안 됐죠. 경기도 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제 말에 일견 공감을 하시면서도 아니면 어쩌면 아니다라고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온 결정적인 이유는 63빌딩, 명동, 신촌, 남산타워, 한강 고수부지, 여의도, 잠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할 거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갇혀있고 어디에 심심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요일 아침에도 8시에 만약에 잠에서 깨면은 저는 제 스스로한테 굉장히 화가 나요. 일요일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분침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는 걸 보고 있으면 막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당장 나가서. 서울에서 살고 계신 분들 직장인이 있으신가요? 몇 시에 일어나시죠? 6시 30분에 일어나시죠? 지하철을 몇 시에 타세요? 아, 걸어 다니세요? 회사에 몇 시에 가시는데요? 7시 반. 7시 반에 가시죠? 맞죠. 여기도 직장인이 한 분 계시는데 몇 시에 일어나시죠? 아침에 6시쯤이요. 지하철 몇 시에 타세요? 아침에 버스를 6시 35분에 탑니다. 그렇죠, 그죠? 9608. 96년도에 유통회사에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 반에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직장이 강남역에 있었거든요. 강남역 2번 출구에 나가면은 토스트 파는 할머니가 계시고 거기서 1,000원짜리 토스트를 씹어 먹으면서 막 갔죠. 그리고 그 아침 7시 30분에 강남역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0년에 대전에 내려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49살이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 49살이면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야 될 나이인데 네가 지금 이 나이에 서울에 올라오고 어떻게 하려고? 파워엑스 파워예요. 아, 파워엑스? 예. 아, 파워엑스 파워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예.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안 나가서 SNS 올리면 안 돼. 지금 하는 이야기는 사실만을 이야기할 거고, 대답을 못할 상황이 오면은 아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웬만하면 다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솔직한 대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떤 자금적으로나 어떤 여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대원이나 마이크로닉스 그리고 다른 여러 바쁜 이유로 못 와주신 AMD나 D&D 어디 갔노 하나? MSI 이런 데처럼.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은 이 외의 회사들도 많이 도와주신 회사들이 있으세요. 아까 그 케이스 가져가셨던 다크플래시라는 회사라든가 뭐 서물의 요 쿨러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공유 씨가 이제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다른 마이크로닉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마이크로닉스가 없었으면은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는 거나 아니면은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 되게 거의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컴퓨터, 물론 그때는 지금 이사 이야기하지만 꼴랑 파워 두 개 주고 되게 생생했지.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 그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되게 큰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회사가 많습니다. 물론 대원도 고마운 회사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질문 하나만, 우리 의도적으로 여성분 질문을 하나 골라볼까? 저는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심재찬님이라고 혹시 계신가요? 계세요. 김민지님도 혹시 계세요? 컴퓨터 수리점 창업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컴퓨터 수리점 창업에 대한 비전은 어떻습니까? 제가 컴퓨터 한 대 고치고 비용을 얼마를 받을까요? 정말 칩을 분해하고 PCB 기판을 세척하시는 정말 고급 기술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 다음 부산에도 리페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통화를 했거든요. 좀 어린 분들은 하루에 10만 원 번다면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지. 자, 20만 원이라고 치자. 2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것 같지.
20만을 벌고 세금을 내고 가계세를 내고 3월달 되면 장사 잘 될 것 같지. 2월달 되면 안 돼. 오히려 안 돼. 다 그래. 오, 2월달 되면 신학기니까 컴퓨터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안 팔려요. 엄마들 쏠 돈이 없어. 이거 두 분을 같이 뽑았는데 한 분을 드리긴 그러니까 조금 이따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이긴 분은 요걸 가져가고 드신 분은 이제 마우스패드 몇 개 남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가위바위보를 할까? 둘이서 가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신 분은 터지니티 쿨러를 가져가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김민지 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는 2시간 만에 제 책을 다 읽었다고요? 오, 고맙습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있잖아. 내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 드릴게. 네, 요거는 연애가 제가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다 때려치고 PC방 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모아놨던 돈을 6년 만에 다 날리고 통장에 딱 500만 원 남기고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니까 연애 기간이 짧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제가 막 우리 아내한테 뭘 되게 잘해주고 할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이제 지금 막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어? 마무리하라고 이게 쪽지가 왔어요. 이 친구가 누구 아나요? 옛날에 교보문고 때도 오고 저번에 수지에도 오고 영상에도 계속 비쳤는데 이 친구에 대한 질문을 되게 안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질문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인회를 저번에 교보문고에서 70분 사인하는데 1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른 속도로 사인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13일날 일요일날 마포 도서관에서 할 건데 그때는 장소도 많고 선착순으로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또 한 명 오실 거예요. 오프닝을 해주실 분이 오실 거예요. 남자 유튜버. 마술 유튜버 분이 한 분 오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의 교육이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래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유튜브 하려고 급작스럽게 급조해낸 그런 이름은 아니라는 점.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이름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태풍이 오고 마는 이런 날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13일은 태풍은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많이 와주시고 티셔츠하고가 있거든요. 저희는 남녀 평등해요. 그래서 그냥 여자분들만 드려도 상관없으시겠죠? 못 받으신 분 여자분들만 내가 좀 챙겨드리도록 하고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